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늦었겠다. 저희는 ICT 환경복합제어 2.5세대 스마트팜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1세대, 2세대, 2.5세대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 장치들을 가지고 핸드폰에서 바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라고 하면 즉 천창이나 측창 같은 것을 열고 닫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이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내가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고를 얘가 데이터에 까 있는 값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7도의 문을 닫겠다, 영하 5도의 문을 열겠다, 이러한 값을 우리가 데이터 소싱을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2세대고요. 2.5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태가 돼서 지금은 딸기를 따야 돼, 지금 꽃 작업을 해야 되는까지 대한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을 2.5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스마트팜이라는 산업이,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이 많이 들어와야 되냐 하냐면, 나중에는 초보 농사꾼이라고 해도 똑같은 평균값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얘가 다 자동화로 소싱이 되어 있어서 농사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하고, 그리고 2차적인 목표로는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농장주는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봐서라도 내 농장이 문이 열렸고 닫혔고 물이 주고 있고가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이렇게 작은 포트로 키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포트로 키우고 있거든요. 깊이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어떠한 지표나 이미 나와져 있는 논문만 가지고 확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나도 경영이고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에 따라서 소득과 그런 그 경영비 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서 이러한 모듈로도 키워보고 이러한 모듈로도 키워보고 있고요. 그리고 A라는 구간에는 우리 6시 반에 들어간다고 하면 B라는 구간은 7시, C라는 구간은 7시 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고 있는, 사실 전체적인 면적에서 봐서 똑같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양액이라든지 비료, 그리고 이런 농약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병획충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험을 해서 내가 나만의 농장의 데이터를 만들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ICT 환경복합제어 스마트팜 농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게 되는 저 센스는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 노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호라든지 그런 센서 입력값이 여기로 전달되게 되고, 이게 라우터 기능이 있어서 저희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장비는 광에 대한 일사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누적 일사량에 따라서 물을 주는 그 횟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 센서는 CO2를 측정하는 거예요. 입이 커지는 작용 중에 하나가 이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합성이 중요한 부분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습도랑 이 CO2 농도를 맞춰줘야지 이 입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CO2 기능을 하는 센서도 있고, 여기 있는 부분은 온도, 습도를 관리해주는 센서, 이러한 센서들도 농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스마트팜이 없을 때도 농사를 지어봤고 스마트팜이 있을 때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보면서 내 농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걸 그래프로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농장주가 항상 농장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외부에 은행도 사업직 갈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비가 오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이러면 농장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잠깐의 투잡으로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팜이